한가위 기획, 청년이 미래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실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내 야심차게 창업했었던 청년 상가들이 줄줄이 휴폐업의 길로 접어들면서 현재는 대부분 가게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왜 문을 닫게 됐고 청년 상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유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15억 원을 들여 개장했던 대전중앙시장 내 청년상가. 창업 직후 골목상권 활성화 TV 프로그램을 통한 백종원 씨의 컨설팅 지원 등에 힘입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고 손님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는 모두 폐업한 상태입니다. 전통시장의 젊은 층들이 먹으러 오라고 한 건데 전통시장에서 애들이 퓨전 음식 가지고 도전을 하니 일단은 그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당초 15개 음식점이 창업했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주 고객층인 중노년층을 유치하지 못한 데다 정부의 임대료 지원마저 끊기면서 이대로 가면 어렵다는 백종원 씨의 예언이 결국 적중했습니다. 대전의 유천시장과 태평시장 내 청년 창업 점포 역시 현재 휴폐업이 대부분이어서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 나이 드신 분 중장년층들이 아니 오시는 분들은 족발 순대 먹고 싶은데 자꾸 돈가스를 먹으라고 파니. 전통시장 내 청년 점포들은 왜 실패했을까? 시장을 찾는 주 고객층보다 청년 창업주들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퓨전 음식들이 주 메뉴가 되면서 단골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업소 간의 경쟁으로 메뉴가 중복되는가 하면 정부 지원으로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창업 초년생인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에서 살아남은 노련미 넘치는 기존 상인들과 차별화도 특성화도 이뤄내지 못했고 경험 미숙까지 겹친 것이 원인입니다.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속적인 경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청년 몰 사업은 성공하기가 힘들죠. 긴 호흡, 최소한 3년 플러스 2년 개념으로 지원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쏟아부은 청년 몰 예산은 759억여 원.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정부가 임대료 등 창업 지원해주는 1년을 넘기면 대부분 문을 닫는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곳은 청년 창업 지원을 3년 이상 늘리고 지원 액수도 조정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또 청년몰 대부분이 시장 내 침체된 상가에 입지하다 보니 사실상 죽어버린 상권에 조성하는 셈 입지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홍보나 마케팅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꾸준한 맞춤형 전략 없이는 청년 상가는 미래가 되기 어렵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